예, 우리 한참 예, 우리 이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한국 가요방송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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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악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도 잘 못한다는 소리가 있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음악을 못해도 열심히 깡통을 들이쉬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. 음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. 아이고, 뭐도 못한다고요? 나는 그래서 네.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. 상대를 안 해요. 아, 그래서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야. 음악을 좋아하세요? 음악 싫어요? 그러면 밥 먹다 나도 혼자 먹어. 나를 그게 나와버린다고. 네. 성경 교수님, 네. 다음 순서. 네. 제515회 네. 한국 가요 방송 우리 가요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이 시간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. 우리 행복을 채워줄 가수분, 아주 신나는 가수분, 우리 멋진 가수분, 우리 가수 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예, 예. 예, 노래 공목은 어떤 곡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선사할까요? 어, 노래 공목은요? 네. 야야야. 야야야. 네, 맛보기. 네.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야야야. 이 노래도 우리 이 박사님께서 우리 작곡하신 곡인데요. 네. 예, 한 들어보면은 엄청 즐거우실 겁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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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인정 가수님. 네. 네. 우리 이 박사님이 네. 이 박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. 네.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? 가수 이 박사님이신가요? 아니요. 그게 잘못 본 거야. 앞에다 신바람을 붙여야 된다고 말이오. 아, 신바람. 아, 그렇죠. 근데, 네. 항상 신바람 그러니까, 이 박사님. 아, 이 박사 하면은 뭐 의사 병원의 박사님이신가? 네. 아니면은 무슨 뭐 엊그저께 누가 얘기했는데 버섯 공장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10년 동안 뭐 액자 공장을 하니까 우리 장우진 가수님 오셨습니다. 우리 액자 공장 가수님이 해방촌 가수예요. 네. 해방촌 왜 뺏겼어요? 네. 해방촌 가수님인데 액자 공장을 10년을 했다. 아, 그러면 박사는 10년을 해야 되거든 공부를. 아유 박사님이네요. 아, 예. 근데 거기다가 박사를 해가지고 이제 또 석사 한 또 박사 위에 뭐죠 또? 석박사. 어? 석박사. 그래? 그러려면 신바람을 붙여야 돼 앞에. 유명하시죠. 아, 아, 아. 그래서 우리 신바람 이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우리가 이 무대 한국 가요방송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. 네. 네, 우리 한국 가요방송 대박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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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신바람 이 박사 나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네. 박수 부탁드리겠고 네. 우리 김영희 가수님. 우리 신바람 이 박사님하고 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이 박사는 저희 신랑이요. 이 박사님 테프를 참 좋아하셔요. 그래요? 네, 그래갖고 어. 운전하시는데 그냥 그 이 박사님 신바람 아, 테프를 또 그런 게 있었구나 또. 네, 같은 팬이십니다. 아, 그러면 오늘 좀 같이 모시고 오셔야지 여기를 우리 이 박사님 공지를 오신다고 말입니다. 내가 세계 각국에 전부 공지를 보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. 먹고 네. 사는 게 뭔지. 예, 예. 우리 이 박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중견 가수입니다. 그리고 우리 한국의 트로트를 이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. 한번 모시고 같은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. 네, 우리 네. 가수 우리 이 박사님 예, 야야야 이어서 우리 맛보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로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모시겠습니다. 아니, 우리 저 성경 가수님 네. 이 박사님 우리 저 삼창을 네. 하겠더라고요. 네, 신바람 이 박사 신바람 이 박사 신발 세고 시작 신바람 이 박사 신바람 이 박사 신바람 이 박사 화이팅! 네, 됐습니다. 자, 모셔보겠습니다. 야야야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밤은 왠지 나도 한번 취하고 싶어. 신주에는 짬뽕 생맥주에 노마리 이
이야기는 박달락도 끊어들어 가만 눈에 어릴 때처럼 모여 사는 곳이 박벌이다 대원 쌓인 골빛 아래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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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나를 산다면 너의 마음 붙이는 거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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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게 살고 싶어 나를 믿어봐 진짜 진짜 믿어봐 당신 마음을 박준빈이 살거준 거야 얼추 만방에 보내드릴게요. 이어지는 곡 맛보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녀가 바닥에 내 방도 안 챙겨주고 그놈하고 같이 자네 얼굴을 맞대고 자네 거시기 이름은 만보기 엄마가 사오신 멍멍이라네 밖에서 심해 와보니 설치기가 한 마디 했네 나를 보고 멍멍 지렸네 너무너무 화가 났었네 잡으려고 하니 부럽네 열받아서 발로 차버렸네 우리 엄마 난리가 났네 이도생 기억하지 말라 어느날 날짝 하다 한국을 구웠네 이도 사본이 축축했었네 설치던가 알고 보니 이 개박이었네 와보니 우리 엄마 화가 났었네 입사를 패패지지 마졌네 그 일을 모르고 맞았네 수저를 섞여서 나
하고 왔는데 만복이가 찾아하네 나가네 손 들고 벌 주고 있을 때 만복이 옆에서 밥 먹네 어느 날 배가 고파냈다고 열었네 아내분이 이 강동원이 믿는데 나가자 밥에 튀기러 맛있게 먹었네 얼른 가 알고 보니 이 똥멍이다니 앵콜 아니 우리 네.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네네. 이 박사님 오늘 오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성남 시장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아니, 박사님 감사합니다. 내가 한번 가보자고 예. 아 이거 화원도 이렇게 큰 걸로 우리 이 박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고마운 우리 이 박사님 우리 한국 가요방송 1등 공신이거든요 행사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앵콜송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 박사님 한번 앵콜송 앵콜송 걸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박사 이 박사 앵콜송 앵콜송 대한팔경 앵콜송 대한팔경 MR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. 답답해 이성대 화이팅이야